잘하셨어요? 네. 지금 그 저희 같이 읽는 부분에 밑줄들은 잘 긋고 계시나요? 예, 예, 같이 이렇게 확인할 때 이제 밑줄 긋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2편의 부동산 경제론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계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인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편할 수 있어요. 말하는 들을 겁니다. 이제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뭐 수요 공급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수요 공급 쪽이 또 가장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문제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뭐 그래요.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보여요? 칠판? 뭐 앞에 자리 많은데 앞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얼굴도 보고 좋잖아요. 이렇게. 네, 네. 예, 좋아요. 예, 뭐 어쨌든 좋으신 대로 또 하셔야지. 예,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제1절 보시면요. 자, 부동산 수요인데 일단 별 3개 무조건 나온다 그 이야기죠. 이제 부동산 수요 쪽은 뭐 무조건 나옵니다. 개념 보시면 자,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제, 수요라는 게, 디맨드, 수요라는 게, 이제,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제 분석, 말을 쪼개서 보면은 이해가 쉽다 그랬죠. 또 하나 방법은 제가 반대어, 상대어를 보자 그랬는데, 수요의 반대가 뭐냐 하면 공급이죠. 공급. 공급은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요,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입장. 예를 들 때 방금 뭐라 그랬느냐. 수요라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이야기죠.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어보신 거예요. 그거를 단지 제가 나눠 쓴 것 뿐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정도예요. 수요 가격이라는 거 하고 수요량 이 정도 용어면 일단 뭐 용어는 정리가 된다고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건데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유량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말을 받은 느낌이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첫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끝나죠. 선입견 생겨가지고 에이 경제학 이거는 못할 공부네. 그러고 대부분 그 대학 다니는 애들이 경제학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까다롭게 되는 게 이건데. 그렇죠. 저량은 아니다 그 이야기인데 아까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거라면 저량은 뭐냐? 이거는 일정 시점 동안에 정의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데 이거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책은 조금 이따 확인할 테니까 일단 칠판 보세요. 여러분 그 유량이라는 거를 이거는 잉글리시도 시험에서 써먹으니까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flow. flow란 말은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일정 기간인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는 한 달 동안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을 우리가 유량이라고 한다. 예. 그럼 이제 저량은 뭐냐? 저량. 저량은 영어로는 이제 stock. 그래서 이 stock이라는 거는 재고량 또는 쌓여 있는 량, 저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다 그랬느냐? 일정 시점하고 관계가 있다. 일정 시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현 시점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업무로서 회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이제 회계를 정리할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부분 장부를 정리해요. 그걸 12월 결산법인이라 그래요. 일본은 특이하게 3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결산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애들은 바쁘겠네 결산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일본도 이제 지금 12월 결산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잘 안 돼요. 걔네가 이제 전통적으로 입춘을 새해 시작으로 보는 예, 그런 관점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자 그럴 때 그럼 유량의 예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다. 소득 소득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연봉. 또는 월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친구가 100만 원 봅니다.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1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버는 건데 1년 동안에 100만 원이면 그럼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시거든요.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죠? 이건 별로 못 보는 거고. 월, 그래도 뭐 별로 오죠. 이렇게 일정 기간을 줘야만이 의미가 있는 변수 그런 걸 유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수 안에 지금 기간이 숨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연, 월. 또는 이자, 지대, 뭐 이런 것들. 이자, 또는 지대죠. 지대는 이제 땅 짓자 임대할 때 됐자니까 땅 임대료란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한 달 동안 이용하고 내는 것들이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단기,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단기 순 이익이다. 단기 그러면은 회계에서 단기는 이제 올해 1년 동안을 이야기하는데 올해 1년 동안의 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데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올해 1년 동안 그랬으니까 절량이요 유량이요 유량이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GNP나 GDP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ross Domestic Product 하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이야기인데 올해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총량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말고도 있어요. 올해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몇 개냐. 신규주택 공급량 뭐 이런 것.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통상 지금 한 1년에 43만 개 정도를 주택을 지어요.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적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지을 때 한 50만 개를 짓는데요. 뭐 그 이상은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150만 개 가까이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80만 개에서 150만 개. 우리랑 좀 규모가 다르죠. 저량은 일정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득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재산이라는 겁니다. 재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자산이라고도 하죠. 자산. 그러니까 재산이 뭐냐 그러면은 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총 얼마야? 그랬더니 뭐 1억이야, 뭐 10억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현 시점이니까 저량이 맞죠. 자산은 똑같은 이야기라 그랬죠. 기업에서는 이걸 자산이라 그러고 개인은 거창하지 않게 그냥 뭐 재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 주에 했죠. 또 이런 거랑 비교될 만한 게 뭐냐 그러면 특히 지대랑 비교되는 게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가격. 또는 가치. 그래서 이제 이따 책을 뭐 확인해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아파트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억이요. 또는 뭐 10억이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100년 전에 뭐 1억인지 오늘 1억인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언제 기준인지 어떤 시점인지를 이야기를 안 하면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량 변수다. 또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저량이죠. 현재 인구가 얼마냐?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가 5,400만이냐, 5,300만이냐, 이런 것들은 현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량이죠. 또 대표적인 저량은 이거예요, 이거. 재고수. 또는 뭐 미분양 재고,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죠. 미분양, 재고이다. 뭐 이런 것. 재고수란 게 뭐냐. 야, 현재 주택 재고가 몇 개냐? 1,600만 개냐, 1,800만 개냐. 이거는 뭐 어떤 기간이라고요? 현 시점이라고요. 현 시점. 그렇죠. 미분양 재고라는 거는 43만 개를 지어 댔는데,
안 팔리고 남은 게 몇 개냐 그 이야기예요. 뭐 7만 개냐 8만 개냐 5만 개냐. 그것도 현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싹 다 절량이다.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물론 그렇게 나오죠. 다음 중 뭐 유량 변수가 아닌가? 뭐 아니면 유량과 절량 변수를 옳게 연결한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구별을 못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유량은 뭐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수 안에 기간이 있냐 없냐라는 걸로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략 한 뭐 90% 정도는 이 정도는 구별이 되죠. 절량은 뭐냐 그러면은 기간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대략 한 90%는 구별이 돼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러면 나머지 한 10%는 뭘로 구별하느냐? 새 거는 유량이에요. 새 거. 새 거는 뭐라고요? 유량. 재고, 헌 것. 이거는 절량이에요. 스타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영어 사전 뒤져보세요, 이따가. 핸드폰으로 뒤지면 되니까. 이거 재고량이다, 재고량. 왜 일정 시점에 우리가 개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고니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개론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민법, 공법 다 동원해야 돼요. 결론이 워낙 넓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뭐 그런 거 영어에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셀 수 있냐 없냐? 셀 수 있는 것 그게 절량이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그럼 현재 여러분들은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재고잖아요. 네. 네. 올해 1년 동안에 태어날 신생아. 한 80만. 신생아, 새 거. 절량이요, 유량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재고입니다. 예, 별로 뭐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자, 그럼 이번에 수요 성격인데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유량이죠. 유량.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파악되는 유량 개념이지 일정 시점에 파악되는 절량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의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는 유량의 수요량뿐만 아니라 절량의 수요량도 분석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96쪽 한번 가보세요. 96쪽. 참, 기출지문 책 새로 나왔죠, 저.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썼고, 기출지문집을 쓴 건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썼는데, 원주 선생님이 썼는데, 그거 아마 강의를 우리 유지현 선생이 할 거예요, 금요일 날. 원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모르겠네. 그게 지금 유료예요, 무료 특강이에요? 에? 유무. 무료? 아, 무료 특강이구나. 여기는 무료 특강을 많이 하네요, 그죠? 예. 다른, 우리 저 유지현 선생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야간에 또 어차피 그게 없으니까 양보를 한 건데, 진짜, 이거 뭐,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근데, 뭐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좀 확인해 보죠. 뭐, 천천히 아직 시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학원이라 저번에 그 문제집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1월 달에 문제집 푸는 데는 없어요. 문제가 답이다, 그거. 진짜 선생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해버렸잖아. 그래서 제가 한 건데, 찍으려고. 다른 데는 자기가 써놓고도 안 하잖아. 못 푼다고 막. 왜 그러냐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이해를 시키려면은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예? 막 상세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해야 되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단계가 있다고. 11월, 1월, 3월.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쫙 끌고 갈 계획이 있어요. 1년 계획이. 저번에 1월 달에 보여드렸잖아요. 강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흔들려. 문제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신 있거든요. 합격시킬 자신이 있어요. 결혼. 얼마든 자신 있어. 천재 그런 거 안 해도 자신 있어. 무슨 씨. 네? 얼마든 내가 뭐 한 65, 70은 만들 자신 있다. 뭐 그거 못 만드나 그거? 따라오시면 다 만들지. 예. 네. 알아듣기는 설명하잖아요. 뭐 학교는 막 처음에 두 달간 못 알아듣는다고 난리야. 뭘 못 알아들어.
사람 말인데 알아듣지. 어려워요, 어렵기는.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좀 다른 거죠. 제가 뭐 굉장히 노력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고생은 한 거죠. 96쪽. 옛날에는 저도 많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막 강남 상황이라고 그럴 때 저는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강남 강의 제일 많이 했거든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때는 학원이 이때가 지금은 별로 없어요. 여기 인원이. 지금도 이제 학원들이 몇 개 있는데 별로 없는데 그때는 1600명 그랬어요. 뭐 나는 다 알았는데 뭐 그때는 감정평가를 3주 반을 했어요. 보강을 8시간씩 두 번. 예, 하루 종일 보강을 두 주 했다니까. 3월 달에 한 주, 4월 달에 한 주. 왜 그때는 평가에서 문제가 14개 나왔으니까. 예, 그랬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강의를 해도 뭐 사람들이 뭐 다 뭐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지방 쪽으로 갔어요. 지방, 저는 지방 뭐 대전에서 안 내려가는데, 대전 말고 이제 경기도 권역인데, 경기도? 경기도 쪽인데, 갔더니 못 알아듣겠대. 예,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강남 친구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 새끼가 몰라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예? 그러니까 수준들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이게 학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도합니다. 태도가. 가기 꺾으려면 실력, 웬만한 실력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개 반 강의, 강남에서. 다섯 개 반 중에 나 혼자 세 개를 한 거야. 다른 선생님이 이제 한 개 반씩 두 사람이 하고. 우리는 한 두 달 지나면은 이제 항복을 받죠. 강남은 진짜 막 도도해요. 근데 이제 한 두 달 지나면 와서 이제 가끔 아는지도 합니다. 막 선생이라고 와서, 선생님, 뭐, 잘 듣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지 항상 고개는 빳빳해. 예, 예. 제가 인사. 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02년. 그래서 이제 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저는. 완전히 씹어서 뱉는 걸로 바꿨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이제 그래서 조금 편해졌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량을 많이 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단계별로 량을 계속 치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동영상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96조. 네, 혹시 뭐 제 자랑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뭐 내쉬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내쉬울 게 있으면은 저기 정치를 하든지 뭐 어디죠, 서초동 가서 뭐 변호사 사무실을 하든지 그러겠죠. 아마 예. 네, 그런 거 없어요. 심학습인데요. 96쪽 펴셨나요? 예. 요거 별 두 개.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량과 재량인데, 여러분, 유량 변수입니다. 유량 변수란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만 측량 또는 수행 가능한 변수이다 그랬죠. 이제 밑줄 그어주시고. 동그라 1번에 예를 들어, 거기 아까 제가 들었던 예예요. 100만 원이라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밑줄. 이런 유량 변수에는 소득, 이외에도 소비, 임대료, 지대죠? 그다음에 생산량, 투자, 수요 공급. 아까 우리가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그랬으니까 당연히 유량입니다. 그다음에 뭐 국민총생산 또는 수출 수입량 그랬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자, 연간 이자 비용, 그럼 연간이니까 당연히 유량, 급여 유량이죠. 그다음에 이제 맨끝에 주택 거래량 같은 거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죠. 하나만 써주실까요? 신규주택 공급량. 네. 그래서 공급이 아니니까 거기 안 넣는 건데, 신규주택 공급량 뭐 이것도 넣어야죠. 가능하면 새것 그러면 유량이다. 자, 그럼 이번에 절량인데, 절량 변수란 일정 기간의 명시가 없이도 어느 한 시점의 측정과 수량을 가능한 변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파트값이 1억이면 뭐 그 이야기를 동그라미 2번 예를 그대로 든 겁니다. 네. 3번, 이러한 절량 변수에는 가격 외에도 가격 외에도 자본, 혹부, 인구, 뭐 주택, 재고, 뭐 통화량 이런 거 있죠. 맨 끝에 순자산 가치는 별거 아니죠. 순 빼고 가치 빼면은 그 자산이라는 이야기죠. 순자산 가치나 뭐 자산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줄이면 자산 가치, 더 줄이면 자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택 수, 그 옆에다 하나 쓰시죠. 재고 수. 위에 주택 재고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재고 수 그러면 절량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재고가 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밑에 이번에 자주택 유량과 주택 절량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유량과 절량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컨대
유량에도 이제 수요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저량에도 수요 공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유량 공급이냐 유량 수요냐, 저량 공급이냐 저량 수요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거 수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43만 개를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만들어 주는 거니까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그죠? 자, 이 중에 43만 개 중에 40만 개는 팔린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더라. 이런 건 일정 기간 1년 동안이니까 뭐라 그러냐, 유량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현재 저량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이 1600만 가구이더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해 있는 거니까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저량으로서 공급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중에 100만 개 정도가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중심으로 공실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1500만 개이더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저량 수요다라고 할 것,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이 유량과 저량을 수요 공급을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주택 유량이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유량 공급량이죠. 주택 유량이다. 근데 작년 1년 동안 공급된 주택이 100만 세대, 그러면 이제 그 100만 개는 유량 공급이다 그 이야기고,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다. 작년 1년 동안 공급된 주택 수가 100만 개인데 이 중에 95만 세대가 팔려버렸다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 몇 개라고요? 95만,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주택 저량인데, 동그라미 1번에 주택 저량 공급량은 개념 보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량이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00만 세대의 주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량 공급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저량 수요죠. 개념 보니까 일정 시점에 수요자가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량이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1000만 개 중에서 10만 개가 공간으로 남아있다면 990만 개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건 저량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유량과 저량을 수요 공급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두 번 나왔죠. 두 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정리가 돼야 돼요. 유량이냐 아니냐, 큰 1번, 이와 관련되는 거는 시험에 한 6, 7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별 두 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오셔서 자, 70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수요의 개념 동그라미 1번 봤죠? 동그라미 2번이죠. 수요량이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 상품의 량 말하는데,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하고, 수요 가격은 그 수요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최고 가격을 말한다 그랬는데, 요거 참 설명 이제 나머지 드려야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걸 읽어본 건데요. 수요 가격이란 건 뭐냐 그러면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가격이다. 그 다음에 수요량은 뭐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량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 수요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은 빵값이 1000원이니까 산 거지, 만일 1500원이면 안 샀을 거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은, 이걸 뭐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고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후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요, 옛날에 샀다가 아니고 앞으로 사고자 하는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뭐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한 개 사 먹었어. 그건 수요가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일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조금 있다가 점심 때 내가 빵을 사 먹을까, 아니면 뭐 핫도그를 사 먹을까,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욕구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의사만이 아니고 실제로 구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 중요하죠. 이런 걸 유효 수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사고 싶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뭐 백날 얘기 돌아다니는 빌딩 보면서 저같이 말이죠. 언젠가는 내가 빌딩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렇게 백날 의사를 표명해 봐야 아, 왜 언젠가는 그러겠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맨날 언젠가는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유효수요가 아니에요.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런 걸 예비수요라 그래요. 예비수요. 예비군. 예비군 아시죠? 예비군 맨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이 되면은 이제 집에 가라 그러면은 더 이상 예비군 훈련도 안 나가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유효수요란다. 금일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였죠, 요거.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우리가 용어를 정리한다면 유효수요다. 자, 그래서 가로 2번의 수요의 성격에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의 유량 개념인데 뭐 요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죠. 간단하게 확인해 버리면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파악된 유량이지 일정 시점에 파악된 저량은 아니다 그랬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 유효수요 동그라미 3번 있죠. 수요량은 단순히 희망하는 수량이 아니고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수요 함수하고 수요 법칙 넘어가시면 수요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함수는 안 중요해요. 자,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수요 곡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요량을 늘리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일할 때 아무래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상가 또는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살까요? 덜 살까요? 덜 사죠. 그죠? 이와 같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거꾸로 수요량이 올라가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반 비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또는 역의 기울기를 갖는다 부 또는 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별건 아니고 이제 수요 곡선을 보면 알죠. 이 수요 곡선은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결론 그래프가 많이 나와서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프라든가 이제 계산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편인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봐도 뭐 이게 수학 산수를 남자들이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언어, 문학 이런 거는 여자들이 훨씬 좋아하고 역사 여자들도 그런 데 강하죠. 인문학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항상 축을 잘 봐야 돼. 축 횡축이 뭐예요? 량. 종축이 뭐죠? 가격. 자,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종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걸 모르면 그래프를 평면을 외워서 뭐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고 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빵 시장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에게 물어봐요. 그 빵이 한 개 500원 받겠대요. 저 아저씨가. 자, 몇 개나 살 거예요? 와, 그 집 빵 맛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싸죠?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자, 가격이 500원이다. 500원. 500원. 다시 할게요. 그럴 때 몇 개나 살 거예요? 그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 집 빵 맛있는데 와, 왜 이렇게 싸대요? 몰라요. 그랬더니 20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얘기가 개수예요. 예. 방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혹시 빵이 한 개에 1,000원이면 어쩔 거예요? 1,000원. 그랬더니 야, 아쉽지만 뭐 한 10개만 사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해 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노란 수요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은 영어 demand의 약자를 써서 대문자 써야 됩니다. D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프를 쳐다보세요. 점점 위를 향하나요? 아래를 향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봤더니 아래 하자, 아래쪽을 향한다. 그래서 우 하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거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기울기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많이 봤죠. X축, Y축. 그럴 때 이런 직선의 방정식도 봤을 거고,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럴 때 Y콜 X 더하기 5다. 뭐 이렇게, 또는 이거는 뭐 y콜 마이너스 x 더하기 20이다 뭐 이렇게 된 것들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 앞에 있는 게 기울기죠. 기울기 마이너스 a 플러스예요. 플러스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플러스 a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이 생략돼 있는 거죠. 기울기가 뭔데요? 기울기는 x축이 변화할 때 y축이 얼마나 변하냐 그 이야기죠. 여기 1만큼 커질 때 얘도 1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는 1만큼 감소할 때 y가 1만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울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좋아요. 그럼 n은 뭐처럼 생겼냐? a처럼 생겼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네,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죠. 반비례.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걸 총 동원한다 그랬어요. 다 했던 거니까. 네. 그럴 때 그래프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 이거 그릴 줄 안다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이 그래프는 1,0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사겠다는 겁니다. 그게 10개죠. 자,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사겠다는 거니까 그게 20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처럼 자 900원일 때, 800원일 때 계속 시장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느냐, 소위 시장 조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프가 있다면, 자, 900원일 때는 이 사람이 몇 개나 사느냐, 라는 걸 짐작할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예, 뭐, 11, 3개 되겠네,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야, 400원일 때는 혹시 짐작할 수 있냐? 얼마든지. 예, 24개 정도 되겠네. 이와 같이, 이 그래프라는 건,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수요자가 수요하고자 하는 량을 주는 정보이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수요 법칙. 자, 79쪽. 그럼 이번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여계 관계,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이번에 자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그랬고 뭐 이야기 드렸고 넘어가셔가지고요. 괄호 5번의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은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수요 곡선은 그린 것과 같이 뭐 어떤 형태라고요? 우 하향하는 형태이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제가 뭐 500원일 때 그거 이야기예요 지금. 뭐 그래서 기호로 표현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그 심화학습의 대체과 소득효과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좀 대략 들어두시면 됩니다. 뭐 이해하려면 너무 어렵죠. 이거 슬로츠키라는 영국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의의만 볼게요. 의의. 자,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것은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왜 감소하고 하락하면 어째서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다 씁니다 여러분. 대체효과하고요 소득효과를 더한 것 이거를 가격효과라 그래요. 가격효과. 그러니까 아까 가격이 하락하면 소량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증가. 이유는 대체하고 소득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세요. 결론.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것. 그 동그란 큰 2번하고 큰 3번을 더한 것.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가격효과라 한다. 뭐 그렇게. 뭐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1쪽에 가로 6번에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뭐, 요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이미 별을 3개 했으니까 뭐 따로 별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하다. 지워도 되죠, 이거? 예. 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수요량의 이 변화가 있고요.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략 세 가지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견 봤을 때는요, 뭐 세 글자, 두 글자, 뭔 차이가 있냐, 이거 뭐,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요거는 뭐가 바뀔 때라 그랬느냐, 요거는 가, 격이 변화할 때죠. 그럴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예, 그렇죠.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컨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자, 가격이 1,000원인 지화를 가격이 500원으로 내리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볼까요? 이 사람 10개를 살려다가 싸네 그러고 20개로 증가한 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수요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2점이었는데 소비하는 게 2점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아니고 곡선 상에서만 이동했어요? 네, 그런 걸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뭐냐? 이거는 그렇죠. 가격 이외의, 그렇죠, 이외의 변수인데요.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느냐? 많아요. 한 300개, 400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이라도 소득이 증가한다, 연봉이 두 배로 뛴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덜 살까요, 더 살까요? 더 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가 바뀐다, 이자. 이자가 싸면은 우리가 돈 빌려서라도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 그렇죠. 또는 다른 재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렇죠. 타재화의 가격, 이런 것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럴 때 수요의 변화는 이와 같이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바뀔 때라 그랬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곡선 위에서만 움직이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이냐? 그렇죠.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예컨대 이 수요 곡선을 제가 이제 여기다 다시 그려봤어요. 예를 들어 아까 뭐라 그랬냐? 1,000원일 때는 나는 그냥 10개만 사야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00원이면 우와 많이 사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10개, 20개였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은 1,000원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연봉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면 똑같은 1,000원이라도 뭐 여기보다는 더 사겠는데? 그래서 15개 샀다 치고 5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더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랑 구별하려고 뒤에다가 다시 한 개 붙였다, 이거. 디다시.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간 거예요, 우측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요 곡선이 오른쪽 위로 갔다 그래서 우, 상향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경기가 뭐 예사롭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나빠질 것 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맨날 쓰던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0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줄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하얀 색깔보다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좌하향 이동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좌하향 이동이고요. 이런 걸 수요의 감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 그러면은 이거는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저쪽 좌측으로 하는 수요의 감소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그래프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의미? 의미? 자, 의미 다시 볼까요? 의미?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 본인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하얀색이다. 500일 때는 여기까지 소비하니까 몇 개죠? 20개. 그러면 D-라면은 여기까지 소비하니까 20개보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왜 증거 맞내신가? 예, 좋아요. 자, 왼쪽에 뒤다불 다시는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소비하니까 이렇게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횡축이 량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할 텐데 이따가는 횡축이 량이니까 당연히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그 증가예요. 오른쪽은 왼쪽으로 가면 증가라고요, 감소라고요? 감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 량의 변화는 자, 가격이 바뀔 때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변수들이 바뀔 때입니다. 예.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니까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데 자, 뭐 요거 상도 중요해요. 뭐 우상이냐 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험에서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오른쪽으로는 뭐라고요? 증가. 왼쪽으로는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일단 구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다. 예, 좋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수요 변동 요인은 제가 뭐 이거 말고도 많지 않았죠? 내일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공원이 생겼어요. 공원. 수요 감소요 증가요? 안 썼지만 증가죠? 지하철역이 생기면 증가죠. 현빈이 이사 왔다? 증가지 뭐. 예, 증가. 저 같으면 이제 감소죠. 비교되니까 짜증나니까 그거 안 살지. 예, 예, 그렇죠. 공유가 이사 왔다 그러면 더 짜증나요. 요즘 공유가 너무 잘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많다 많은데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거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시험에 두 번 나왔다고요. 예, 뭘까요 답이? 주관식. 가격이죠. 예, 가격, 가격. 가격에는, 가격은 수요의 변동 요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요량의 변동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 요인이 아닌 거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당해제와의 가격 끝. 예. 똑같은 문제가 뭐 19회, 21회 두 번 나왔죠. 저번에 우리가 풀어본 게 19회 문제였어요. 문제집 풀어본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모두 당해지와의 수요량이 변한다는 것은 공통이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를 해도 량이 늘고요. 수요량이 변화도 량이 느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량이 증가했냐? 가격이냐? 가격 이외의 변수냐?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동남 1번에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 곡선 상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 가격 동그라미. 가격. 소비자의 구매하려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랬죠. 2번,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변화다. 곡선상의 변화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니까 왔다 갔다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네요. 넘어가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수요의 변화죠. 네. 수요 곡선을 구할 때 일정하다고 보았던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여러 조건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이번에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한다 그랬어요. 디귿번에 보니까 이제 P0에서 소득이 증가하기 하면 전에 수요량이 Q0에서 Q1으로 증가. 이게 오른쪽이죠. 예, 증가. 소득이 감소하면은 수요량이 Q0에서 Q2로 왼쪽이죠. 감소. 그래서 수요 곡선 전체가 우상향 또는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프 보시면 명확해지죠. 자, 그럴 때, 자, 3번에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여러분, 그 제목이 뭐예요? 수요. 아, 그러면 거기다 가격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의외로 책들이 아주 잘못된 책들이 많아, 이 부분에. 수요의 변화 요인 그러고 나서 기억해가지고 가격 이렇게 쓴 책들이 너무나 많다, 시중에. 참 큰일 날 일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뭐, 다들. 자, 소득의 변화인데, 용어죠. 소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재라는 게 있고 열등재라는 게 있다. 중간재는 뭐 의미가 없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건 됐고요. 이 정상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등재, 우등재 또는 상급재, 열등재로 우리가 하급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이 떨어진다, 하급. 정상제는 뭐냐? 아주 정상인 놈이죠, 뭐.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부분은 다 정상재입니다. 이거 우리가 막 돈이 생기면 물건을 덜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사는 거예요. 더 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지극히 정상인 재화다. 열등재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품질이 좋은 우등재가 아니고 이게 하급재예요. 다시 말해 상급재가 아니고 하급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돈이 많아지면 그 수요를 줄이고 거꾸로 소득이 감소할 때 그 수요를 늘리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대는 반대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먹었던 음식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옛날에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다 그 경험했잖아요. 그 대단한 반찬인데 야구방망이 같이 생긴 소시지 있어요. 소시지 큰 거 있어. 햄 동글동 뭐뭐 햄 소시지라고 있어. 아이, 그렇게 진주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이야기 안 한 건데.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진주햄 소시지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계란에다가, 와, 이거 있으면 뭐, 자랑스럽죠. 도시락이. 예?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한 개 얹어주면요. 와, 굉장히 뭐, 도시락을 열 때 뿌듯합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 옛날에 그 남자들은 가방이 학생들 가방이 정해져 있었어요. 도시락 넣으면 네모난 거, 도시락 넣으면 김치고기 흘러가지고 책의 밑바닥은 다 빨간색이야. 달랑달랑 들고 막 뛰어다니니까 뭐 젊은 애들이 요즘처럼 백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뭐 그냥 뭐 책 보는 그렇죠. 그 세대에서는 하셨지요. 네, 저희 선배 세대. 네, 책 보는 이제 책 보는 이제 이렇게 면 달랑달랑달랑. 아무튼 뭐 그럴 때 먹던 햄 같은 건데 지금 애들한테 그런 걸 주면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은 시대라 안 먹어요. 이게 씹어본 다음에 고기 맛이 안 나거든요. 에이씨, 이거 뱉어 그냥 버리죠. 그런데 소득이 조금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육가공된 수제 햄만 먹다가 떨어지면 비싸거든요. 예, 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이 감소할 때 거꾸로 증가하는 것. 예? 소득이 많을 때는 소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고 봤는데 이렇게 별 이야기 안 하면 뭐란 이야기냐? 정상재다, 그 이야기예요. 열등재 그러면 특별히 열등재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박스 보니까 소득이 증가 때 정상재에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 이야기죠. 열등재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중간재 혹시 궁금할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소금 같은 재와 소금 간장 그런 거 대표적인 중간재죠. 우리가 소득이 많든 적든 뭐 소금이야 필요한 만큼 사는 거지. 뭐 소금을 안 사가지고 아예 안 뿌리고 맨 풀을 뜯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간재다.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면에 관련재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재. 네, 관련지와는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뒤집으면 연관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대체제하고 보완제죠. 그렇죠. 이 독립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대체제라는 건 뭐냐. 모르면 우리가 분석합니다. 재화인데 대체가 되는 재화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학문적 정의는 두 재화를 바꾸어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의 효용의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제를 한다, 이렇게 보통 정의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맨날 예를 들었던 콜라하고 사이다예요. 콜라 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체제나 보완제를 분석할 때는 앞쪽은요 X제라 그럽니다. X제. 뒤쪽은 Y제.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분들이 썼던 거니까 그냥 약속이다. 예. 보완제는 이와 같이 재화는 재화인데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재화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소비할 때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소비해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드셔도 좋겠지만 설탕이 있다면은 훨씬 더 풍미가 있지 않겠냐? 뭐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제 설탕이 들어간 걸 좋아할 텐데 이와 같은 걸 보안제라고 한다.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이것만 드시기도 하는데 예. 그분들도 설탕을 조금 타면은 더 맛있긴 할 거예요. 아, 이제 그냥 뭐 다이어트 등등등 해서 향 뭐 등등 예, 일부러 안 드시는 거겠죠. 예. 설마 설탕을 싫어하게 하겠어요. 예. 예,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거는 Y제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입장에서는 콜라는 대체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럴 때 둘 다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예, 캔 음료 기준으로. 그런데 콜라의 가격이 400원으로 내려갔다. 아,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당해제와의 가격, 사이다 당해제와의 가격이 바뀐 거예요. 타제화의 가격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의 변동 요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목이 아까 수요 변화 요인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콜라는 가격이 싸니까 수요량을 늘리겠죠. 예. 예,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이다 살까 왔어요. 왔다가 콜라가 싼데? 그러면 굳이 사이다를 사야 되겠어요. 뭘 먹어도 만족감이 똑같은데 콜라로 가겠어요. 콜라로 대체하겠죠. 대체. 그러니까 사이다는 그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당연히 감소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대체제라고 한다. 자 이제 보완제 한번 보죠. 똑같이 가격 하락으로 예를 들게요. 예. 그래야 일관성이 있어서 이해가 쉬울 거니까. 커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커피는 싸니까 그 수요량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아까 보완제는 뭐라 그랬죠? 한 개만 소비하는 거예요? 둘을 함께 소비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탕도 많이 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탕은 그 수요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뭐 다음 중 틀린 거 그랬는데 빠네요. 이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감소한다 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치자, 지문에.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게 나왔고, 쉬운 거. 여기에 다음에 3번이야, 3번. 그러면 이제 느낌이 딱 보세요. 뭐 공부를 하나 많아. 대체제랑 보완제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둘 다 가격이 둘 다 상승했다면, 결과는 같아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지. 반대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둘 다 같은 방향이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게 없겠어요? 있겠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답이. 이렇게 나온 적이 세 번 있어요. 세 번. 그러면 답을 나머지는 보지 말고 둘 중에 찾으면 되는 거지.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 보셨죠? 그런데 대체제라는 건 바꿔서 소비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는 거니까 이쪽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쪽은 안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방향이 같다고요? 반대라고요? 반대.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이거. 타제와의 가격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소용없어.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는 변칙으로 간다. 얘는 소비하는 방향이 당연히 반대일 거다. 왜? 바꿔서 소비하니까. 자 보완제는 같이 먹는다. 같이. 그러니까 얘를 많이 먹으면 얘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소비하는 방향이 반대겠어요? 같은 방향이겠어요? 그러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작년, 재작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이제 뭐가 틀렸어요? 이거. 보완제가 틀렸지 뭐. 둘 중에 하나면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네? 3번이 답이지 뭐. 오케이? 뭐 둘 다 분석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시간 안에 푸는 거지. 27의 문제. 약간 뭐 바뀌겠지만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둘은 보완제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럴 때 이놈이 가격이 상승했어. 상승. 그러면 N은 수요가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자 한번 해볼까요? 가격 비싸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보완제는 같은 방향인가요? N은 반대 방향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야지 무슨 뭐 가격에서 이걸 여기는 끄집어냈다 치자. 그럼 또 가격 만들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니까 느리단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이거 원칙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문제만 잘 풀면 되지.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뭐 원칙 알아서 뭐 하게 원칙.
99.9%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제가 변칙을 쓴다. 변칙을.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깜짝. 자, 그래서 관련자 가격. 대체재 가격이 아까 제가 하락한 걸로 봤잖아요. 하락. 그럼 당해제와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가로 안이니까 감소. 이해하셨나요? 예, 네, 그 다음에, 부환제 가격이 하락, 그러면, 부환제는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당해제와도 그 수요가 가로 안에 증가. 오케이? 예, 괄호 밖에 안에는 읽을 줄 알죠? 같은 걸 읽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XJYJ가 대체제라고 했을 때, XJ 가격 상승은 이제 상승입니다. XJ 수요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고로 YJ는 반대니까 수요가 증가. 좋아요. 비번, XJYJ가 보험관계라 할 때, XJ 가격 상승은 XJ 수요량을 감소시켜야 될 것이고, 따라서 보험관계에 있는 YJ 수요는 증가의 감소요. 감소, 이렇게. 예. 그 다음, 소비자 예상이죠. 뭐, 쉽습니다. 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파값이 두 배로 뛸 것 같다. 그러면은, 뛴 다음에 사야 되겠어요? 빨리 사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율 증가요?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기타 수요 증가 감소 요인을 했는데, 여러분,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 증가. 외우는 게 아니고, 분석할 줄 알면 돼요. 대부 비율 아시죠? 대부 비율. 공부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연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반복은 이런 거예요. 뭐, 1, 2월 과정, 3, 4월 과정, 그것도 반복인데,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반복이에요. 저도 뭐, 이야기거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저께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있다. 뭐, 관리를 벌써 끄집어내고, 이게 반복이다. 여러분, T는 나누라 그랬으니까, L 나누기 V다. 오케이? 어쨌든, 대부 빌려준 돈의 비율이다. 많이 빌려주면 수요 감소의 증가요? 증가. 적게 빌려주면 수요 증가의 감소요? 감소 이야기죠. 생각 난 김에, 론이 뭐냐, 그러면은, 빌린 돈. 저당액, 밸류가 모자라면 가치, 이런 걸 대부 비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신 거죠? 예, 그래야 공식이 외워져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세금의 인하 뭐 그런 건 다 아시는 거니까 됐고, 쭉 보시고. 내려가다 보니까 영어 하나 또 있네. 총부채 상환율이다. DTI 증가이다. 이런 거 뭐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예. 예? LTV DTI가 안 나오면 제가 손에다 장을 지져요. 세법에서 혹시 그 개정세법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예. 아니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나 참 아직? 4월 1일부터 적용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무튼 할 거예요 그 나중에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갔겠지. 그럴 때 지금 주요한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규제 중에 주요한 가닥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투기세 억제를 위해서 양도세 조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두 번째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거예요 청약 신규 주택. 그래서 투기적, 투기과열적, 청약조정적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뷔 서비스 투 인컴이니까 나누라. 인컴, 부모부터 할게요. 쉬운 거. 소득. 데뷔 서비스는 뭐라 그랬어요? 돈 빌릴 때 갚아야 되는 월리금. 옛날에 빌린 돈의 이자, 기타 이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돈은 내 소득에서 몇 프로까지로 할 거냐,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DTI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많이 빌려준다 그 이야기고, 감소한다 그러면은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증가할 때는 수요 감소의 증가요? 증가. 감소할 때는 수요? 감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어요. 보통 이제 LTV가 아무 제한이 없는 지역이 이제 최대 70%까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규제가 강력한 지역은 30%입니다. 30%. 그다음 DTI는 최대 60%였어요. 최대.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규제 투기 과열 겹치는 지역은 수도권에 많은데 그런 지역은 이제 무조건 30%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돈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금융 공부해 보면 알아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제안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셔서 자 85쪽에 부동산 수요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자, 부동산의 쾌적성, 생산성, 수익성 등 효용에 대한 구매력에 올 수만한 유효 수요 이런 걸 부동산 수요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부동산 수요라고 그래요. 뭐 사는 거요? 빵 사는 거요? 부동산 사는 거요? 예,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예. 자, 그럴 때 괄호 1번의 부동산 수요 특징 그랬는데 부동산의 일반재화. 일반재화가 누구라 그랬죠? 동산. 동산. 예, 동산에 비해서는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아, 그러죠. 빵 같은 거 사는 거야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면 되지만 아파트는 돈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넘어가셔가지고 예,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수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많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은 공법도 알아야 되고 뭐 세법도 알아야 되고 막 복잡하다. 예? 예.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경제재와 다른 특수한 방법이 쓰인다. 아, 그러니까 구매 절차도 빵하고는 다르다. 동산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잔금 처리하고 등기 이전하고 세금 계산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뭐 부동산 수요 분류라는데 그 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고.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자, 너무 과격했어요. 쓸데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 예, 넘어가셔가지고 부동산 공급은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